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 18년 사회 단답형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교재번호 보면 1번부터 12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16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는 또 단답형이 또 굉장히 출제가 또 많이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2018년은 이제 2회 때하고 4회 때가 이제 굉장히 이제 변동이 심한 이제 그런 이제 구분이었다,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좀 컸다는 얘기죠. 전적으로 단답형하고 시권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면하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이제 편차가 크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자, 사회 때는 자, 혼성을 좀 빚을 수 있겠지만 전체로 봐서는 사회 시험이 쉬웠어요. 자, 사회가. 그래서 단답형도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나오진 않고 그래서 전체로는 좀 쉬웠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단답형을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최소치가 절반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반치.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한 70점 이상 이렇게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단답형에서 점수를 갖다 얻지 못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단답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잡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자동화 탐지 설비에서 비화재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네 가지를 쓰시오. 자, 비화재보는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오동작이라는 거죠. 화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보를 내보낸 거. 그러면 그 대책이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 첫 번째, 축적 기능 있는 수신기를 설치해라. 자, 비화재보 방지 기능 이렇게 됐는데요. 축적 기능은 뭐냐? 자, 축적 기능이 있는가 없는가고 축적 기능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화재 신호를 준다. 바로 화재 신호를 주는 거고 신호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감지기가 작동하면 바로 화재 신호를 띄우는 겁니다. 근데 축적 기능이 있는 것은 자, 일정한 시간 동안 자, 일정 시간 이 신호가 지속될 때 자, 경보를 준다. 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적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신호가 들어와도 일단은 이제 복구를 갖다 시킵니다. 그러다가 그게 세팅 값이 딱 됐을 때는 이제 화재 경보 올려주게 되죠. 그러니까 수신기에서 딸까닥 복구를 갖다 쳐요. 그러다가 이게 30초를 잡아놨다 그러면 30초 후에는 이제 화재 경보를 울리게 되고요. 자, 일반 수신기 같은 경우는 감지기 작동하면 바로 이제 경보를 울리는 자, 그런 거. 그래서 축적 기능 수신기를 설치해라. 자, 두 번째, 일과성 비화재보 방지 기능 있는 감지기를 설치해라. 자, 일과성 비화재보, 이거는 뭐예요? 화재 신호가 우연히 발생이 된 거, 우연히. 그러니까 평상시 괜찮다가 갑자기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대충 어떤 겁니까? 겨울철에 난방기를 틀렸을 때. 자, 그 전까지 괜찮았어요. 난방기를 딱 돌렸더니 아침에 이제 바로 경보가 울리는 그런 부분, 온도차에 동작하는 거라. 자, 또요. 비가 많이 오는 습도가 높은 그런 여름철 같은 경우. 자, 그런 데는 내내 괜찮다가 갑자기 이제 습도에서 이제 경보를 바라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일과성 비화재보다 그런 감지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를 해라. 이제 환경마다 감지기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일러실이라든가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감지기 설치해야 되고요. 정원식 감지기 설치되죠. 거기다가 뭐 차종식이라든가 연기 감지 설치하면 자, 매번 이제 동작을 하겠죠. 적응성 따지고. 그 다음에 절연장이 불량한 설비가 교체한다. 자, 이거는 뭐예요?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습도에서 쇼트가 되잖아. 화재 신호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선로를 이제 교체하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노화된 그런 감지기 교체하는 거. 자, 그러니까 경련 변화에 따른 오래된 것들은 교체하는 게 좋다. 수신기도 마찬가지죠. 수신기도 오래되면은 이제 기판의 불량에 의해서 그런 신호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이제 교체해 주는 게 좋다. 자, 그럼 이제 해설 보겠습니다. 자, 비화재 발생 원인은 인위적인 거, 기능적인 거, 환경적인 거, 설치상의 유지관리상의 요인에서 자, 인기, 환, 유설, 이렇게 간단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 비화재보의 정의는 뭐냐.
열, 연기, 불꽃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자동화 탐지를 통해서 화재 경보를 발생하는 거. 그래서 연기 감지 같은 경우는 이제 먼지가 많으면 이제 분진이 많이 날리면 또 동작할 수 있잖아요. 화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료. 설비 자체 결함이나 오동작 등에 의한 경우가 있다. 이거 펄스 알람이라고 합니다. 펄스 알람. 설비 자체 기능상 결함, 유지 관리 불량, 실수나 고의적 행위가 있을 때 이거를 펄스 알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루이선스 알람 해가지고 일과성 비화재 본데요. 주의사항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화재와 같은 상태에 일어났을 때 됐다가 환경이 개선되면 다시 복구하는 겁니다. 그거를 루이선스 알람이다. 이렇게 펄스 알람과 루이선스 알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 화재 보호에 관련된 이런 사항도 이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방지 대책입니다. 축적기능 수신기, 일과성 비화재, 환경 정성, 전원장, 그다음에 경련변에 따른 유지 보수. 다섯 가지 중에서 이제 네 가지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데요. 웬만하면 다섯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해서 다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